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10월 재보궐 성적표를 받아든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간 승부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여권 역학관계 가늠자가 될 수도 있어서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하신 6선의 조경태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조경태 의원 일정상 미리 전화 녹음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목소리 좀 쉬시지 않으셨나요? 네, 조금. 네, 네. 자,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여당 금정구청장 당선이 갖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사실은 이번에 안타까운 그 어떤 사망에 의해서 고인이 되신 분의 그 구청장님의 어떤 선거가 재보궐선거로 이어진 선거이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수성의 의미가 좀 강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단일화를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을 뜻한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 국민의힘의 전국 주도 출발점이다. 의미 부여를 해주셨고요. 전체 재보선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두 곳 기초단체장 가져갔고 서울은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됐습니다. 재보선 전반에 나타난 민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비교적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날 민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가 그 폭로되면서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네. 지금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 교육감이나 전남 영강군수 그리고 곡성군수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인천 광화군수 재선거는 두 분 다 안타까운 사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선거였거든요. 네. 유권자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신 그런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득표율 61% 기록했는데 민주당 김경재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앞선 사실상 압승이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 예상하셨어요? 저는 두 자리 숫자까지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예. 사실 뭐 20% 이상 차이 난 것은, 네. 최근 선거에서는 좀 역대급으로 좀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야당이, 부산에 내려와서, 정권 심판을, 부르짖었거든요. 네네. 지역 선거, 구청장 선거에 지나치게, 정권 심판론을 또 재탕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레파토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전략의 실패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거는 기대가 네. 상당히 좀 높았다. 그래서 여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어떤 주문도 저는 포함이 된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내건 거는 일종의 전략 전술 실패였다 이렇게 보시고 플러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금정구에서의 이제 여당 득표 추이 한번 살펴볼게요. 정권 초기였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6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61%가 나와서 거의 똑같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권 심판 바람이 불었던 올해 4월 총선 때 여당 득표율이 56%대가 나와서 그때 이제 많이 낮아졌었는데 이번에 4.4%포인트를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네. 2년 전 득표율을 거의 회복했거든요. 총선 때 그 거센 정권 심판은 바람 때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를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거는 기대가 네. 유권자분들 특히 검정 국민들의 어떤
어떤 유권자분들의 판단에 많은 그 힘이 실렸던 것 같고요. 반면에 네. 야당의 두 대표는 두 분 다 좀 재판 중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도덕적으로 매우 그 어떤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주 부산에 어찌 보면은 와서 금정구에 와서 저는 오히려 좀 반발심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좀 더 그 일할 사람 그리고 네. 멘트도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좀 이렇게 내용을 많이 담아냈고요. 두 분 그 야당에 있는 분들은 정권 심판만을 계속 또 강조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게 좀 식상한 분들이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는 그런 행태로 표심이 몰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포인트 이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부산의 이제 수건사업 같은 걸 계속 강조했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꼭 정상화시키겠다는 네네. 그런 해안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유권자들이 거는 기대 표출이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재보선의 수성이죠. 지켜야 할 곳을 지키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거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금정과 강화 이번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 대한 그 신뢰는 많이 좀 추락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론은 상당히 좀 뭐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 부산도 재보궐 선거가 힘들지 않겠냐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와중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번에 보여준 모습들, 결단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명실공히 정부 여당을 대표하고 또 현안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로 아마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표의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 사실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도 보여지고 앞으로 자기의 행보를 이제 예고한 걸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입니다. 한 대표는 당장 오늘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들고 나왔어요. 따라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해서 한 대표가 강하게 쇄신 드라이브 걸면서 어떤 그 대통령실을 압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다음 주 초에 있을 그 두 분의 만남 있지 않습니까? 독대. 네네. 독대가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이 가거든요. 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장을 또 하실 거고요. 네. 예, 저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동안에 정부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더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비춰지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그 국민의 뜻을 한동훈 대표가 잘 담아서 앞으로 이 전국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게 3대 요구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초 독대해서 그 얘기할 거를 예고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아마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네. 민생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주요 안건으로 아마 다뤄지지 않겠나 봅니다. 네. 이제 뭐 의정 갈등 이런 문제도요. 자, 반면에 당내 일각 특히 이른바 친윤계들 사이에선 부산 금정구나 인천 강화군 모두 여당 강세 지역이다. 추성 의미 정도지. 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뭐 잘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견제라고 봐야 됩니까? 평가절하라고 봐야 됩니까? 왜 이럴까요? 저는 뭐 수성이라는 그 표현은 저는 그분들도 말씀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그 수성을 하지 않고 졌다면은 네. 아마 책임론을 글쎄게 또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예 선거
수성의 그 성리, 수성의 의미는 단지 수성만의 의미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성을 뛰어넘는다 이거죠. 뛰어넘는다 네. 봅니다. 용산에 대한 실망감을 우리 당에 대한 또 단독 대표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이렇게 성화시키는 그런 좀 의미 있는 그런 네. 성리였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당 지도부는 독대라고 부르고 대통령실은 면담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차를 좀 보여준다고도 보여지는데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동은 어떤 회동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회동이 어쨌든 뭐 형식을 좀 뛰어넘고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야 뭐 또 수십 차례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네. 형식적인 그런 어떤 회동을 좀 뛰어넘어서 저는 오히려 그 내용적인 면에 네.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만나야 된다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거론하고 향후에 민생을 또 먼저 챙기고 또 정상적인 수평적 관계가 당정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전국을 이끌어 나가며 있어서 네. 그동안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그 역할이 몫이 좀 많이 컸다면은 이제는 당이 주도해 나가는 모습 당이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으로 좀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무게 중심이 이제 당 쪽으로 좀 쏠리게 와야 된다. 그 시점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회동에서 그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회동에서 별다른 결과물 없이 진짜 얼굴만 보고 헤어진 회동이 되면 그 이후 한동훈 대표 물론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뭐랄까요? 좀 독자 노선이나 국민만 보고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세요. 네,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예단해서 하는 것은 그 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기대하는 것은 두 분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향후에 어떤 그 해동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제가 인터뷰에 영향을 시 그렇죠. 생각이고 너무 예단해서 안 되면 한다라고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조금은 좀 앞서 나가는 수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회동할 때 재보선 뭐 어떻게 보면 승리에 가까운 수성이기 때문에 그 한 대표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 사실 보통 그립이라지 않습니까? 네네. 네, 당을 좀 이끌어 나가면 있어 가지고 좀 더 그립을 좀 더 세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네.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럴수록 더욱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국민의 정서를 다수의 정서를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당 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두 사람 회동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안별로 몇 가지 이렇게 쪼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여기에 이제 논의가 좀 모아질 것 같은데. 오늘 뭐 예고하다시피 한 대표가 뭐 공개 활동 중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 나와주는 것이 네. 나와주는 것이 저는 현실점에서 우리 당정 그 정부와 여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사실은 부산 금정구만 예를 들면은 결과론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좀 많이 좀 실어준 그런 결과로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바로 저는 민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인 당정 관계를 좀 이렇게 복원시키달라는 그런 어떤 뜻이 이번 표심에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좀 그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좀 수용하는 모습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리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권은 뭐 특검 밀어붙일 예정이고요. 한 대표는 최근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개입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오랫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만 그리고 오늘 검찰의 그 수사의 그 불기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권오수라는 분이 그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매도를 추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고 이렇게 그 사실을 적시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네네. 불기소 처분 이유를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검찰에서의 그런 어떤 그 불기소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그 다수의 정서와는 좀 반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차례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오히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더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민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후보가 되기 전에 좀 그 있었던 그런 일들이 주요 대상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 이후에 있었던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일들이 주요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정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은 후보 되기 전과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네네. 그 모습은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그 당시 상황이 알려지고 또 말하게 되면은 저는 이 문제의 의혹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 쟁점과는 별도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같은 일각에 시급히 풀어야 할 국정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의대 증원 문제 같은 정책 현안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방식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행정부의 주장과 또 우리 입법부인 정치 영역에서의 주장이 같으면 좋은데 또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저는 의료교육에 대해서는 심지어 의사분들조차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의대 정원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또 추구하는 방향과 정치권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조금씩 그 또 온도 차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율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해동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로가 좀 더 건설적이고 좀 공통분모를 찾아내므로서 조율해냈다는 것을 좀 보여준다면은 상당히 정부 여당의 국민적 신뢰가 좀 더 회복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조경태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어쨌든 정치가 지금처럼 굉장히 그 좀 정쟁화되는 그런 상황을 좀 민생을 더 챙기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시켜내는데 제가 이음새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야당의 중진들과도 좀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이런 정쟁화되어 있는 22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좀 전환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